안녕하세요. 이번 달 크래프트 기념 인터 아크워즈 컵춘자. 예,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상징적으로 만들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파워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을 때 그들의 우상인 다건이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건이 쓰러지는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패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좀 심플한데요.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점선 라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점선 라인을 조금 많이 이용해야 되니까 가이드로 이렇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접어주시고요. 중앙을 접어주시고, 정확하게 접어주시고, 얘를 좀 전에 잡았던 선이 보이시죠? 부분도 접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한번 접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펴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머리와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을 여러분들이 그냥 편한 위치에다 놓으시고 글루로 붙여줍니다. 붙여주시고요. 뒤집어서 이쪽 면도 좀 붙여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붙여주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똑같이 색칠을 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서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 낙원이 되어 있는데 쓰러지고 다시 펴주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놀아주시기 바랍니다.